세계 과학자들은 전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 두꺼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15년 12월 파리에선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기존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다시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합중국 대통령인 트럼프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